이게 야스가 아니면 대체 뭐가 야스란 말인가? 지금 방송 찍금 걸어놨어요 지금. 야스 중에서 따라하세요 식사. 야스. 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. 온몸에 지금 쑤셔 막. 맛난 거 먹을 거냐고요? 아 자축하는 의미로 제가 족발이랑 막국수를 좀 가져왔습니다. 아이 이 옷이 검은색이어가지고 이게 화면이 이걸 잡는다 자꾸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좀 이렇게 밝은색 천 이런 걸로 이제 앞에 이렇게 딱 가려주면 식사할 때 이거 묻지도 않고. 오케이 좋았어. 이러면 이제 묻지도 않고 좋겠죠?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? 저 이제 식사하고 있거든요. 크, 맛있겠다. 요 따뜻한 족발. 온족발이라고 하죠? 온족이라고 하죠? 요 온족발을 막국수에 말아서 깻잎 위에 올려서. 이야 미쳤다. 여기에 마늘 넣어줘야 돼. 여러분들 위한 하트 사랑해요. 미쳤다. 이게 야스지. 미쳐버려. 아 존나 맛있네. 달콤히 한입 먹고 무 말랭이는 아니고 무 무침? 야 여기가 진짜 이거 봐요 양념친 당면도 주거든요? 넓적당면? 미쳤죠? 아 맛있다. 이번엔 깻잎이었지만 이번엔 상추에다 싸서. 와! 이 상추 지금 제 대가리만 한데요? 존나 큰데요? 이거 봐요. 상추 존나 큰데? 내 대가리만 해. 아니지? 아니 상추 존나 크네? 아니 내 대가리만 하면 큰 건 아니지. 상추 존나 작네. 내 대가리만 하잖아. 아 말릴 수 있어 씨발. 이번엔 보쌈. 응? 족발 말고 보쌈. 보쌈이에요 이거. 보쌈은 두 점 넣어서 아까 먹던 당면까지 넣어가지고 이번에 여기 막국수에 있는 야채 좀 넣어야겠다. 아 미쳤다. 이게 야스가 아니면 대체 뭐가 야스란 말인가? 지금 방송 찍금 걸어놨어요 지금. 야스 중에서. 따라하세요 식사. 야스. 여러분 족발 보쌈에 빠질 수 없는 거 뭐예요? 그것은 바로 복분자. 복분자. 이게 약주거든 복분자는. 어? 건강에 좋은 복분자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? 아, 쌈 한번 젖다 먹어야지. 이번에 깻잎이랑 상추랑 같이 싸야겠다. 저는 여러분 요즘 미니멀 라이프 뭐 그런 거 챙기죠? 저는 맥시멀 라이프입니다.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어? 쌈이 머리만 하네요. 그러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거의 한 끼야 이거. 어? 타코 먹듯이 먹어야 되는 건. 저게 다 들어가더라고. 근데 나 족발 보면 궁금한 게 있는데 족발의 족자가 발 족자잖아. 근데 이미 발 족자를 썼는데 왜 발을 한 번 더 넣는 거야? 그럼 발발, 족족 뭐 이런 거잖아. 왜 발을 두 번 말하는 거야? 그렇지 않아? 이상하지? 아니면 뭐 저기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가? 우리도 대두박지 이런 식으로 야 개! 우리도 대두박지 이런 식으로 동어 반복한다고? 죽을래? 아... 나온다 채팅 나온다. 아! 야 역시 메이드님 고생하셨습니다. 어 이제 슬슬 배부른데? 거의 다 먹었어. 마지막 한 모금 남았어요. 안주 먼저 먹고 남은 걸로 싹 이렇게 어? 족발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이죠 족발로 들어. 아이 이렇게 족발로 싹 들어서. 와 미쳤다. 존나 맛있었다. 와 잘 먹었다. 물 한 잔 하겠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나도 모르게.